주택임대차인데, 여기는 뭐 1차 쪽에서도 좀 봤으니까, 주택임대차 한번 간단하게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이제 상가도 한 문제. 아주 복잡하고 그건 아닙니다. 먼저 첫 번째, 455페이지에 주택임대차. 임대차가 민법에 있는데, 그 민법으로는 보가 안 되니까, 거기 임대인만 보호하니까, 주인만 보호하니까, 임차인을 보호를 하겠다. 이건 따로 보호하겠다. 한쪽 편만. 그래서 이제 표면적인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임차인한테 불리한 계약. 우리가 하게 되면 그게 무효입니다. 합의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런 소리로 이제 시험 문제 하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거용 건물의 전부만 이러면 안 됩니다. 일부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보호된다. 근데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일부 이러면 보호가 없다고. 얼마냐고 정확하게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3분의 1은 보호 안 된다. 한 2분의 1 정도 되면은 충분히 보호가 되겠지만요. 일부인데. 너무 적은 일부는 안 돼. 영업용이 한 3분의 2구. 나머지 2분의 1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주거용 이러면 보호 안 해주겠다 합니다. 그건 저기 상가 가라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법인은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원칙은 보호가 안 된다. 왜냐면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3자리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있는 자연인. 이러니까 법인은 원칙적으로 보호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법인에서 사원을 위해서 주택을 임대를 했다 라고 했을 때 임차를 했다 보호를 안 해준다 그 소리입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서 이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자 니은번에 있네요. 자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다음에 중소기업법, 대기업 말고 거기 세 개 법인은 보호가 된다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무조건 보호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요. 보호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예외로. 입니다. 아무 소리 안 했을 때는 법인은 보호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전입신고 못하니까. 사업자 등록번호 갖고 전입신고 할 거요. 해봐라 안 되지. 그 소리입니다. 일단 두 번째가 외국인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그럼 전입신고 어떻게 할 건데? 출입국 관리국을 통해서 머무르는 거 체류지를 신고를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거주는 그냥 그대로 거주하고 보호된다고 해야지 외국인은 보호 안 된다 그러면 X 이렇게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목적물의 이제 범위에서도 하여튼 미등기가 됐건 무허가 됐건 저기 옥탑방도 보호가 된다. 거기도 뭐 전입신고는 가능하니까 돼요. 일단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거기도 전입신고가 되면 보호가 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 합니다. 영업 안 할 것 같으면 그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처럼 우리 공장이나 창고도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무단 개조는 안 되고요. 동의 받아서 주거용으로 개조하면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우리가 계약서 막 써볼 거라는 겁니다. 된다. 괜히 안 돼 그러면 옆집에서 계약서 쓸 거예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적용 제외도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물어봤고요. 그건 모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잠시만 쓴다는 일시 사용은 적용된다, 안 된다. 보호 가치가 없으니까. 여긴 적용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일시 사용만큼은 조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무단 개조 같은 것은 보호를 해줄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 팔리는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457페이지에 정말 임차인한테 불리하면은 아예 뭐가 된다고요? 무효. 이건 정말 철저하게 보호를 하기 위한 규정이니까 아예 무효. 합의해도 아예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효력 발생하지 않어. 나중에 이제 거래사고 내시니까 조심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대항력은 정말 매년 낼 정도로 대항력은 꼭 다음 날 열쇠 받고 전입신고한 날 그게 아니라 다음 날. 정말 실무 가서 귀창 떨어져라 다음 날이라고 크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하필이면 오늘 당일에 근저당이 들어오냐고. 근저당 당일에 효력 발생하니까 오히려 대항력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전입신고는 다음 날로 밀리면서. 정말 그런 경우가 우연하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라.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2번부터 쭉 4번까지 큰 의미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다음 날. 대항력이 발생하는 날은 오늘은 아니다. 오늘 전입신고하고 이사 들어와도 다음 날. 날짜가 바뀌어야 돼 24시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등기한테 밀릴 수 있다. 요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458페이지에 뭐 매수인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을 거고요. 매도인이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매수인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그것도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저기 굵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니까 일단 매도하고 자기 집에서 임차하는 사람, 그 사람은 대항력이 상당히 좀 늦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라.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에서 이제 배당력을 정말 종결까지 계속
자, 점유를 해야지 나중에 배당받을 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파지는 조금 읽어보면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대항력의 내용에서는, 자, 왼쪽에 있는 1번, 2번, 3번은 어렵지 않는데요. 꼭 어려운 게 바로 이제 459페이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뭐, 여러 놈들은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A동을 1동으로, A동을 가동으로 전입신고했을 때 대항력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입니다. 근데 여긴 대항력 꼭 없을 것 같은데, 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A동, A, B, C, D 이렇게 알파벳, 첫 번째가 A잖아요. 가. 가나다 첫 번째 맞잖아요. 1, 1, 2, 3, 4. 0이 첫 번째가 아닌 가격입니다. 자, 1. 첫 번째 맞잖아요. 이러니까 하여튼 어떻게든 임차인 보호해주려고 뛰어내리니까 보호해주겠다. A동을 1동으로, A동을 가동으로, 아니면 1동을 가동으로, 1동을 A동으로.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대항력이 있다. 첫 번째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게입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도 심하게는 안 내봤지만요. 자, 등기상 주소나 건축물 대장에는 지층. 근데 지층을 B로, 우리 엘리베이터도 B1, B2 이렇잖아요. 그 B가 베이스먼트입니다. 베이스먼트. B가 지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층 01호나 그 다음에 B01호나 B가 지하니까, 지층이니까 아무 문제 없구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대항력이 없다고 판례가 쭉 나왔었다가 3심에서 대법원 가가지고 그거 뒤집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뒤집었을 때 이게 바로 대항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1심, 2심까지 고등법원까지는 대항력 없다고 했습니다. 왜 지층을 지층이라고 쓰지 B라고 썼냐고 입니다. 뭐 외국 가서 물 먹고 왔냐고 입니다. 근데 여기는 의미가 어차피 같으니까 저 위하고 비슷하잖아요. 뭐 A나 1이나 첫 번째로서 독립성 있으면 지층이나 B나 같은 의미인데, 같은 의미인데 그 대항력 없다고 나가라고 하면은 뛰어내리니까 정말 죽을지 모르니까 대항력 인정해준다. 그렇게 은행이 중요하냐고 합니다. 있는 건 돈밖에 없는데 세입자가 불쌍하니까 불쌍한 사람 돕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판례가 나온다고 하면 누구 보호 쪽에 좀 쏠리나 하고 합니다. 임차인 이렇게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임차인 철저하게 잘못하면 콧물도 없다 라고 하는 거지 무조건 임차인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건 좀 조심하시고요. 그다음 가족의 명의도 세대합가입니다. 괜찮아. 자, 계약자가 점유 못한다. 그럼 부인으로, 남편이 계약자면 부인이나 가족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 사람 그냥 아예 전입신고 해놓고 그리고 계속 살고 있으면 보고 돼 라고 기억을 거기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뭐 13번까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항력은 소멸한다. 정말 전입신고 전출. 그 다음에 점유 안 하면 대항력은 소멸해. 우리 이제 재전입 하게 되면 재전입 한 다음 날에 다시 효력 발생하니까요. 정말 나중에 꼭 떠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대항력의 한계는 여기가 이제 대항력이 없다. 이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자, 특히 이제 461페이지에서 꼭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4번, 7번, 10번. 이런 것들은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4번. 자, 먼저 연립주택, 공동주택입니다. 자, 현관문하고 달러, 공부가 달러. 그러면 현관문 표시가 이제 201호 이렇게 됐나 봅니다. 201호. 근데 공부상, 저기 건축물 대장으로는 101호. 그럼 불일치하잖아요. 그러면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항력? 없다. 저 동이나 호수까지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다중주택 다가하고 그러면 집어만 맞으면 되니까 저 동호수는 필요 없는데 우리 시험 문제 정말 자주 나왔습니다. 여기 연립주택 아파트 그 다음에 다세대 공동주택은 동이나 호수까지도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니까 주인의 집 주소로 맞춰라. 번지수도 맞춰라. 동호수도 맞춰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이제 일곱 번째도 정말 통정, 여기 이제 아예 통정, 여기도 이제 서로 이제 정을 통해서 허위 표시, 그러니까 짜서, 그래서 소액으로 맞춰서 채무 선별제 받으려고 그런 것들은 저기 민법에 그냥 통정, 허위 표시하고 똑같습니다. 무효, 둘이 짰으니까, 둘이 짰으니까. 그러니까 실무 가가지고 아예 대항력 발생하지 않고, 아, 이거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채무 선별제 못 받을 집을 너무 싸게 해가지고 맞춰서 채무 선별제 받으려고 그 보호가 안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2억 정도인데 막 5천만 원을 줄이고 그래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보호 안 된다고 판례가 얘기를 해요. 여기는 하여튼 둘이 정을 통해서 채무선별제 받을 목적으로 계약서를 적게 쓰면은 깡통주택 그럴 겁니다. 보호 안 된다. 조심해라. 그입니다. 괜히 개업공사가 물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열 번째는 우리 전입신고 자체를 우리 공무원이 실수를 좀 잘못했다. 그건 보고가 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 잘못이니까. 근데 공무원이 수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점심을 제대로 했는데 공무원이 좀 착각을 했는지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수정 요구에서 누가 잘못 썼었느냐고 세입자가 그러니까 거기 대항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 난 제대로 했는데 공무원이 실수로 잘못 기재했다 대항력 있다. 근데 공무원이 수정을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1번지 맞는데 10번지로 바꾸래요. 1번지가 맞았는데 그러면 누가 일어나잖아 잘못 써서 냈냐고 세입자.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받으니까 괜찮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너는 공무원한테 따져라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462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수정을 요구해서 전입신고 잘못해서 신고한 사람 누구요? 세입자. 보호 안 된다. 그 공무원한테 따져. 공무원한테 따지면 너도 보호 되잖아. 고소리니까 공무원이 잘못 기재했다고 좀 다른 판례 꼭좀 일을 자르셔야 됩니다. 그 공무원 얘기만 나오면 보호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거 하나 있다. 조심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막 15번까지 복잡하게 막 써놨는데 나중에 실무할 때는 좀 많이 여기서 도움이 좀 되긴 하겠지만 간단하게 봐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최우선 변제금 이거 다 암기할 거 절대 없고요. 저기 정말 그 어렵다는 15에 대해 막 여기 날짜별로 해갖고 금액 얼마게 그때 한번 심하게 내본 적이 있지만 여기는 그렇게 심하게 안 냅니다. 그러니까 쭉 이렇게 이제 바뀐 날짜들. 요거 근데 실무 때는 정말 필요합니다. 근저당 설정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4천을 갈 거냐, 6천을 갈 거냐, 7,500을 갈 거냐, 9,500을 갈 거냐, 1억을 갈 거냐, 1억 천을 갈 거냐. 보통 우리 서울 쪽도 많이 물어보는데 가끔씩은 광역시 이렇게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뭐 대구 광역시 이러면서 한번 우리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금액이 요 날짜에 따라서 얼마씩 쭉 늘어났는지 한번 눈여겨는 꼭 보시고요. 우리 실무할 때는 근저당 설정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박스를 찾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 그렇게까지는 안 물어보니까 그 정도만 한번 참고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다음에 464페이지 현재 금액. 요 현재 금액은 꼭 물어봅니다. 자, 먼저 서울 하나만. 과밀억제권역은 그 아래도 있는데 서울 하나만 1억 천. 그리고 금액이 얼마라고요? 그러니까 1억 천만 원 돼야 서울에서 1억 천 되기 어려울 건데 우리 지방도 정말 한 1억 대막 넘어갈 건데 서울에서 1억 천만 원 이상 이하가 되면은 3,700만 원 가장 먼저 국세도 제끼고 은행도 제끼고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배당해 주겠대요. 나중에 뛰어내리니까 요거 자살 방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죽으니까 죽는 걸 방지하겠다. 최우선 변제금 자살 방지금 그래야 됩니다. 세입자한테 그 소리 하시면 안 되고 속에서 그런 소리 하셔야지 당신 자살 방지금 받아 그러면 나중에 정말 뺨 맞을 겁니다. 그다음 과밀억제권역 그리고 이제 두 번에 여기 세 군데가 정말 옛날에는 과밀억제권역만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근데 세 군데가 나란히 들어왔습니다. 세종시. 아마 공무원들이 많이 사니까 힘쓴 느낌이 있고요. 우리 대전 옆에 있다가 그세 번째에 있었다가 육천에 있었다가 또한 단계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용인은 저기 세 번째 광역시에 있었다가 또 건너뛰었고요. 근데 화성이 원래 그 밖의 지역에 있었다가 정말 아주 엄청나게 뛰어 올랐습니다. 화성. 정말 살인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이춘재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화성 정말 무서운 동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얼마라고요? 1억. 그러니까 딱 화성은 얼마게 이렇게 물어볼 만합니다. 아직도 무슨 5천에 1,700 그러면 큰일 납니다. 바뀌었어 해놓으셔야 됩니다. 앞글자만 따보니까요. 용인, 화성, 세종시 정말 용화세 그세 군데가 용화네요. 용화세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세 군데가 1억이요. 아직도 무슨 세종시에다가 6천이요. 2천이요. 바로 그전에는 그랬었다고 지금 달라졌다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거기서 용인이 빠지고 광역시에서는 파주가 새로 등장했습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6천만 원에 2천. 그러니까 아직도 파주에다가 5천에 1,700이다 그러면 X다. 어느 지역을 딱 특정해서 여기 얼마요 물어볼 겁니다. 전국 중계하잖아. 실무에서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3개 지역이 아니면 나머지가 그 밖에 지역. 저기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는 어느 지역이 됐건 간에 5천에 1,700이요.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요 금액의 의미를 꼭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최우선 변제 받을 사람이 많으면은 2분의 1 안에서 안분배당 하겠다가 3번. 아주 복잡한 문장인데 거의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과밀억제권역 인구가 좀 많은 지역 서울부터 시작해서 인천. 인천도 다가 아니라 저 강원나 옹진군 같은 곳은 좀 빼라. 거기는 완전 기타 지역입니다. 저기 5천에 1,700이 있는 지역. 그다음 나머지 이제 수원, 안양, 부천, 성남 저기 끝에 이제 군포, 의왕
이런 적이 바로 16군데의 과밀억제권역 기준을 실입니다. 저기 뭐 세법에서도 과밀억제권역 이런 소리 많이 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확정일자 우선변제. 저기 최우선변제 받기 어려우니까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근데 여기서 우선은 이제 후순위한테 우선한다는 거죠. 선순위한테도 우선하는 거는 아니요. 그 선순위한테 우선하는 것은 저기 최우선변제요. 금액이 적은 거요. 요 소리입니다.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받는 날짜가 있으니까 후순위한테만 앞서. 요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2번에 나오죠. 동그라미 1번에 나오죠. 그래서 굵게 써놨습니다. 자, 환가대금에서 후순위에게만, 선순위가 아니라 그건 최우선 변제예요. 후순위에게만 앞선다는 게 바로 확정일자. 요런 의미를 좀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우선 변제 받는 거지,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어 그러면 못 받아요. 실무할 때도 당장 가서 확정일자 받으라고, 계약서 가서 600원 주고 받으라고. 전자계약 같으면 바로 그냥 무료로 받을 건데 기능시에 됩니다. 그래서 받아야 우선 변제 줄 설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66페이지에서 이제 그 확정일자에 동원수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전입신고 제대로 했다는 전제입니다. 그래도 우선 변제 받는 데는 문제 없다. 근데 저 끝에다가 이제 좀 너무 강조한다고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는 볼 수가 없다는 소리가, 그냥 확정일자 문제 없다. 그 소리 강조 막 부정부정을 하게 되면 아주 강한 강조다 보니까 그 문장을 그렇게 어렵게 써놨습니다.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가 없다. 요 소리가 아무 문제 없다. 요 소리를 저렇게 복잡하게 써놨습니다. 동호수 빠져도 확정일자는 괜찮아. 전입신고만 제대로 하면 돼. 요 소리를 씁니다. 왜냐하면 확정일자는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거니까 동호수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습니다. 동호수는 전입신고요. 입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좀 내용이 달라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 날이. 확정일자 날이는 어디서? 자, 괜히 또 여기다가 뭐 시공구 그럼 큰일 날 거고요. 주민센터. 그 다음 등기소. 공정인사무소.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주민센터에서만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요. 공정인사무소도 괜찮고, 등기소도 괜찮고. 자, 등기소는 관할도 없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받아. 근데 주민센터만큼 관할이 있습니다. 이사 갈 거. 거기서, 여기서는 확정일자 봐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 이제 467페이지에 2번에 경매 청구권이 바로 있는 건 아니고요. 판결문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전전세권에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입니다. 무단으로 양도하면 안 돼. 그입니다. 그냥 채권은 그대로 채권이요.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날인기관이 어디냐. 뭐 이런 것들 정말 가끔씩 시험 문제가 나왔었다. 수수료가 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 해놓고 이제 뒤로 넘겨도 괜찮고요. 그 다음 이제, 자, 468페이지가 우리 주택임대차 이제 여기서 좀 중요 규정. 자, 먼저, 우리 주택임대차는 최단 기간이 있습니다. 468페이지에 딱 중간에 보시면 최단, 정말 가장 짧은 기간. 얼마를 보장해준다고요? 2년. 정말 2년도 못 살고 나가라, 욕하고 살아라, 주인 보고 욕해라, 2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2년 전전하고 살아라, 2년. 계약서다 1년 써놔도 2년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2년 써놓고 1년 만에 나간다 이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꾸 그 소리 하면 엉뚱한 소리입니다. 2년은 2년이요. 1년 정해놓고 2년 살 수도 있다는 거지, 2년 정해놓고 1년 만에 나간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금반원은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이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아무 소리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 묵시적인 갱신. 또 2년 늘어난다는 겁니다. 만기 1개월 전까지,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그 사이에서 나가라. 소리도 없고 올려달라는 소리도 없고 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된다는 겁니다. 계속 늘어나. 그러니까 주인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세입자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우리 세입자는 그래도 3개월 만에 나가겠다. 이 소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469페이지에서 이제 이렇게 묵시적인 갱신 그리고 선물 통고 임차인만 가능합니다. 임대인도 그러면 안 됩니다. 임대인은 안 돼. 임대는 그냥 2년이요. 그래서 기업번이 나오잖아요. 임차인만 3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선물통고 효력입니다. 나갈래요. 그러면 묵시적 갱신에서는 3개월 후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거스르기 이제 본증금 마련한 시간을 좀 달라는 겁니다. 민법에 1개월 아니요. 그입니다. 그건 민법이요. 여기는 3개월 그입니다. 전세권에서도 둘 다 6개월 그럴 건데 여기는 3개월이다. 하여튼 전세권하고 막 임대차 민법하고 그냥 주택하고 상가하고 막 헷갈립니다. 저기 농지법 가가지면 거기도 헷갈릴 정도입니다. 묵시적 갱신 다 묵시적 갱신이 있다. 그입니다. 아무 소리 안 하면 계속 늘어나.
고소료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차임을 얼마 정도 올릴 수가 있다고요? 5%. 그 20분의 1이 5%입니다. 그럼 상가도 5%, 주택도 5%. 만약에 보증금 5천만 원 그러면 5, 25, 250을 딱 1년 지났을 때는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게 뭐 기간 중에는 못 올린다가 아닙니다. 2년이라고 하더라도 1년 지나면 5%, 3년이라고 하더라도 1년 지나면 5%, 2년 지나면 5%. 기간 끝날 때는 아예 제한도 없습니다. 그건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보증금 빼주고 차임으로 바꾼다.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 풀 때 한번 다시 한번 해볼 건데 보증금 빼주고 나서 월세로 바꿀 때 많이 전환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보증금 빼주고 월세를 얼마로 바꿀 수 있느냐 입니다. 천만 원 빼주고 십만 원 올릴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럼 이제 거기 이제 나오죠. 470페이지에 보시면 저 꼭대기에 자, 먼저 연 10%. 자, 주택에서는 연 10%입니다. 그러니까 만 천만 원이면 곱하기 10% 하고 나누기 12. 자, 이건 연이니까 그입니다. 매월 낼 거니까 월세로 하게 되면 12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니은번 잘 볼까요? 이놈이 더 낮으니까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 기준금리에다가 기준금리가 계속 달라지니까 기준금리에다가 1.25면 1.25 이럴 거고요. 그리고 3.5%를 뭐한? 더한. 곱한 그러면 안 됩니다. 더한 그래야 됩니다. 더한. 요 놈이 훨씬 더 낮아. 그 낮은 금액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나중에 한번 계산도 한번 해볼 겁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서는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면, 자, 여기서 임차인하고 임차인 사망했는데, 가정 공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 사실혼자하고, 자, 2000인의 친족이 어떻게 해요? 공동으로 승계. 보증금 5천이면 2,500, 2,500을 공동으로 승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동그라미 2번에 빚이 너무 많어. 여기는 거의 잘 안 내긴 하는데, 그러면 1개월 이내에 빨리 청구를 해야 됩니다. 빨리 1개월 이내에 포기. 보증금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빚을 또 안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임차권 등기 명령인데요. 기간이 다 끝나가는데 보증금을 안 내줍니다. 얻어가도 못하니까 종전의 집에다가 뭐를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에는 거기다가 전입신고 하게 되면 두 집이 다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얻어가도 못하는 사람 보호하는 게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자, 그럼 이제 471페이지에서 대항력 계속 유지가 되겠죠. 우선 변제도 계속 유지가 되겠죠. 없으면 새로 발생할 거고요. 근데 조심하실 게 임차권 등기 명령 격려된 집을 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요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무슨 변제는 인정이 안 될까요?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입니다. 걔는 또 우선 변제 그러면 안 됩니다. 우선 변제는 인정돼요. 나중에 거의 보호 안 될 건데 우선 변제는 인정될 건데 최우선 변제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 3,700이나 1,700 요걸 계속 보호를 해주게 되면 은행 닫혀. 그리고 그 후순위 권리자들 닫혀. 이런 소리 드립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된 후에도 소액 임차인이 들어와도 정말 보호를 배제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임차인은 일정액 우선 변제, 그 일정액의 우선 변제가 최우선 변제예요. 제8조에 의한 우선 변제라고 합니다. 그 8조가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예요. 요게 인정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선 변제는 인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A가 먼저 받고 그 이후에 B가 받으면 우선 변제 거의 못 받습니다. 요건 정말 희망 고문이고 생색만 내는 것 같습니다. 우선 변제는 인정된다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아, 그냥 대놓고 이제 뭐 주택임대차위원회도 거의 우리 현문제감에서 거의 뭐 내본 적이 좀 없을 정도인데 한번 구성으로 몇 명인가 뭐 9명 이상에서 15명 이하 그 다음에 여기도 위원장은 누군가 거의 안 내보는 쪽인데 법무부 여기 법무부 차관입니다. 장관 그래도 안 될 거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도 안 된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좀 달라. 법무부 소속이요. 저기 행정부 소속이요. 그입니다. 그리고 임기도 2년. 자, 주택임대차 최단기간하고 똑같네. 욕하는 소리하고 똑같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473페이지에서 전문위원. 뭐 낼 것 같지는 않는데 거기는 5명 이내 위원으로 전문위원을 줄 수가 있다. 거기도 임기는 2년이다. 그리고 운영세칙에서 아까 법무부 그랬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말고 이런 것만 조금 정리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자세히 볼 이유는 아예 없습니다. 그다음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다음에 주택임대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이건 꼭 내보는 적이 좀 있어도 심하게는 안 냈었습니다. 분쟁을 조정한다는 분쟁조정위원회. 임대인 임차인 머리끄덩이 잡잖아.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 근데 분쟁조정위원회 꼭 인천이 있을 것 같은데 인천 없죠.
아마 인천 대신 수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그리고 나머지가 쭉 광역시인데 2번 잘 보세요. 수원. 그러니까 인천이 정말 없습니다. 뭐 인천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X입니다. 둔다라고 했는데 인천이 없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474페이지에서 수원 위에다가 인천 X 이렇게만 딱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구성이 요건도 5명 이상에 아까는 9명 그랬는데 그리고 저 앞쪽에 이제 7명에서 11명도 헷갈리고 그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여긴 5명 이상에서 30명 이하 그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자 분쟁 때문에 여기 더블로 많네 아까 15명 그랬는데 30명이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위원회가 제일 많은 것 같아 그겁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우리 이제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지역 같으면 5억이라고 했고요. 그 금액이 그 밖의 지역은 3억 이하 그 금액 이하에서 이제 조정을 심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금액 제한이 있나 봐 그입니다. 큰 금액이면 여기서 못하게 하나 봐 이런 소리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문제가 좀 나와 있는데 문제가 아주 뭐 복잡해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진 않고요. 요거 이제 서서히 풀어보면 네, 풀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상가 쪽으로 한번 볼까요? 상가는 이제 문제가 좀 간단합니다. 주택하고 좀 다른 게 뭔가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상가 하나 어렵지 않습니다. 주택 하나, 상가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 477페이지에서 우리 상가는 경제생활의 안정입니다. 아까 주택은 주거생활의 안정. 여긴 영업하는 사람. 영업하는 사람 월드컵 4강까지 있었던 2002년도 자, 이 정도 이제 시기에 만들어진 게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주택만 있었다 그 후에 상가도 생겨났다 이런 식이 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우리 상가 쪽에서는 이거 사업자 등록 신청이잖아요. 법인은 자연스럽게 부호가 됩니다. 아까 주택은 전입신고 못하니까 부호 안 되더만 여기 자연인법이 다 보호돼 상가는 사업자 등록 신청이 돼서 자연인법이 따지지 말어 이렇게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비영리 사업, 저렇게 종교단체, 친목단체. 거기는 월세 보증금 있어도 부과 안 돼. 설명해줘라. 게임입니다. 영업을 해야 돼.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일시사용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무상으로 쓴다는 사용대차는 적용된다, 안 된다. 보증금도 없는데, 잠시 쓰는데, 주택이나 상가나 일시사용은 적용 없으니까, 정말 너무 짧은 기간들은 보호 안 된다고 설명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적용 금액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아까 주택은 그런 거 없었는데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억만 저기 끝에 계속 이제 증액돼 있었던 거 시험 문제 내지는 않을 거고요. 2019년 4월 17일 그 후에는 서울이 자그마치 9억이 됐습니다. 저기 앞에 좀 보세요. 처음에 출발할 때 2억 4천밖에 안 됐는데 계속 늘어나더니 9억으로 심하게 좀 올라갔습니다. 여기 이제 보증금에다가 월세 곱하기 100해서 더한 거. 그 다음 이제 그 아래 보실까요? 자, 부산이 여기 끼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 바로 왼쪽 2018년부터 부산이 과밀억제권역 옆에 끼었다. 이제 주택하고 좀 헷갈립니다. 아까는 용화세였고, 게임단. 얼마라고요? 그러니까 부산에다가 5억 4천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라고요. 6억 9천. 그 다음 이제 여기 인천부터 저기 수원 안양 부천 성남에서 15군데에다가 부산 하나 더 보태니까 16군데는 6억 9천. 부산은 얼마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이제 아래 광역시 같은 경우는 5억 4천. 그 다음에 3억 7천. 이런 식으로 금액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력은 여기 이제 전입신고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신청 열쇠 받는 건 똑같은데 상업자 등록신청입니다. 영업하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 사업자 등록신청을 구청에서 이렇게 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요. 또 주민센터라고 그래 차라리 됩니다. 세무서 사업자 등록신청은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신청했을 때 그것도 맨날 다음날 대학력 발생하는 거지 저 사업자 등록신청 어디다가 해 이런 것도 우리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상가 쪽에서도 최우선 변제금이 있고요. 자, 최우선 변제금은 상가는 너무 오랫동안 계속 안 올리다 보니까 시험 문제감도 잘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오른쪽에 소액 보증금에다가 근데 서울은 너무 적어요. 6,500. 그럼 보증금 3,000에다가 월세가 35만 원. 그 정도 돼야 그런 상가가 서울에 어디가 있나 저기 어디 고려시대나 돼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너무 적어요. 그래야 또 2,200을 배당받는데요. 지방도 보증금 3,000에 월세 35도 없을 겁니다. 정말 서울이 너무 적습니다. 계속 안 올려. 그러셔야 됩니다. 아직 현재까지도 저럽니다. 과밀억제권역은 5,500.
꼭 이렇게 천만 원씩 빼갈 때는 300을 뺐습니다. 1900입니다. 2200딱 고정시켜 놓고 입니다. 그리고 광역시는 무슨 광을 잡았나 봅니다. 38광땡입니다. 저도 하여튼 모르는데 하여튼 38광땡이라고 얘기 많이 하대요. 광역시는 광 잡았네. 38광땡. 땡 잡았어. 입니다. 그리고 1300. 나머지가 이제 기타 지역은 3천에 천만 원. 그러니까 요 금액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전은 얼마예요? 대구는 얼마예요? 채무선 변제. 주택에서 물어봤지만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3번도 아예 저 앞에 주택하고 똑같고요. 전차인 보호도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제 판례 정도 간단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확정일자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어디서 받을까요? 세무서. 자, 사업자 등록 신청하러 갈 때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와서 확정일자 받아라. 그래야 후순위 권리자한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래 뭐 내용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481페이지에 여기도 뭐 상가도 최단기간 얼마, 묵시적 갱신 어떻게, 거의 우리 미국보다 저 앞쪽에 있는 주택하고 좀 비슷한데 최단기간 여기는 얼마라고요? 아까 주택은 2년, 상가는 2년. 상가는 여기 예, 음식점에 손님도 있을 거니까 욕하지는 말아라. 자, 2년 보호가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상가도 아무 소리 없다는 겁니다. 다 끝나가는데. 그러면 여기도 1년씩.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면 계속 1년씩 늘어가고요. 근데 임차인 나가고 싶다. 옆집에 더 싼 상가가 있다는 겁니다. 주택 같으면 옆집에 더 싼 집이 있어. 이사 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꼭 여기 3개월입니다. 보증금 마련한 시간을 줘. 갑자기 나가는 거니까 대출이라도 받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 나오죠. 아까 주택도 3개월이었었다. 주택이나 상가는 특별한 법이요. 민법에 1개월 따지지 마라. 전세권에 6개월 따지지 마라. 3월. 3개월입니다.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다. 임차인. 그것도 임차인만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계약갱신인데 우리 갱신합시다. 라고 계속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5년이었다가 지금 얼마로 늘어났다? 10년. 자, 세 번째 줄에 10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합시다. 그럼 총 얼마라고요? 10년이나. 정말 우리 상가 괜히 그냥 임대차 계약서 한번 썼다가 10년 동안 받아보기도 어려울 겁니다. 월세 안 밀리면 계속 10년을 영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임차인 입장에서는 요거를 1년씩 이렇게 늘려가는 게 좋지. 괜히 또 10년 했더니 장사가 안 돼. 이러면 이제 큰일 난다는 겁니다. 정말 이제 3년째 장사가 안 돼. 그러면 7년을 가만 놔두고 나중에 빠져나와도 월세 계속 깎입니다. 네, 이러니까 1년 이렇게 연결하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안에서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10년 동안 영업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영업. 그리고 상가는 이렇게 이제 비싸게 인테리어 막 해놓고, 그 다음에 거리금 많이 주고 들어오니까 아주 넉넉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10년 장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 이게 5년에서 10년으로 최근에 또 늘어났다는 겁니다. 10년. 그거 꼭 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근데 임차인이 잘못해. 그럼 뭔 10년이요? 나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갱신 요구가 안 된다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나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자, 월세를 계속 밀려. 그리고 요거 내도, 지불해도 자, 숫자는 계속 셉니다. 몇 기라고요? 3기. 요 3기 정말 많이 내봤습니다.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10년이니까 한 번 기에 더 줍시다. 주택은 2기인데 상가는 3번, 3기. 이건 금액으로 따져야 됩니다. 시험 문제 유사하게 내봤고요. 자, 부정한 방법으로 막 양도 하고 임차했을 때. 그 다음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 공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꼭 조심하실 게 그냥 고기 옆에 과실 그러면 안 됩니다. 파손. 자고 일어나면 벽돌 한 장씩 빼는 것처럼 막 의도적으로 남의 물건을 막 파손시켜요. 그럼 10년 동안 계속 때려 부술 건데 금을 파손 다 시키겠다. 이러니까 중대한 과실 있으면 나가. 뭔 10년이요? 너 당장 보따리싸. 이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 어차피 뭐 재건축 들어간다는데요.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꼭 조심하실 게 미리 얘기하라고 하겠네요. 미리 얘기하라고. 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하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그냥 한 2년째 우리 재건축할 때니까 나가. 그러면 안 되고 얘기입니다. 자, 먼저 처음에 계약할 때 먼저 얘기를 해줘라. 재건축할지 모른다고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모른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계획까지도 수립해서 알려줘. 안 불안하게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알고 들어왔으면 나중에 나가야지.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그 밖에 이제 쓰기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여덟 개만 가는 게 아니라 더 가능해. 막 백 개, 천 개, 만 개도 될 겁니다. 그리고 그냥 위반이 아니라 임차인이 현저히 위반했을 때 어떻게든 계약갱신 10년 동안 인정해 주려고. 그 다음에 여기 그냥 사유가 아니라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 갱신 요구가 안 된다는 거지. 저 현저히를 빼버리고 중대한을 빼버리고 저 위에도 중대한 과실도 그냥 중대한을 빼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꼭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일곱 번째, 원래 12%였다가 막 9%였다가 여기서는 증액을 계속 바꿔서 이제 주택이나 상가는 어떻게요? 5%로 똑같아요. 이제 100분의 5. 일본에서 5%, 정말 12에서 9였다가 5%로 계속 내려왔다. 상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달라진 거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보증금에서 차이물의 전환. 요건 이제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그 숫자 갖고 좀 대입을 해봐야 약간 알 수가 있습니다. 연, 아까 주택은 10%였습니다. 연 12. 여긴 정말 1000만 원이면 딱 10만 원 될 겁니다. 12% 곱했다가 나누기 12하니까. 정말 1000만 원 빼주면 10만 원 올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뒤에 게 더 낫습니다. 그럼 이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배수인데, 자, 기준금리 1.25면 1.25 곱하기 4.5. 4.5 배. 그 소리입니다. 그것보다 낮은 금액인가 뒤에 거입니다. 금액이 얼마 나오나. 이런 거 나중에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정말 조심하시게 2015년 5월 13일부터 권리금을 보호를 하겠다. 옛날에 막 권리금 못 받고 나가고 난리를 쳤습니다. 주인 꼼짝 못하게 해놓은 게 권리금 보호할 거요. 요 소리입니다. 자, 가로 2번에 이것도 원래는 3개월 전부터 나간다고 얘기하고 3개월밖에 기간이 없었습니다. 아주 보증금 받지 말고 나가는 소리는 다름없다 라고 했는지 법을 바꿨습니다. 자, 얼마 전부터 6개월. 거기 6개월에다가 꼭 동그라미 놓으실 가요. 딱 중간 정도 있습니다. 가로 2번. 이제 회수기의 보호 등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끝나기 얼마라고요? 원래 요놈 3개월이었다가 지금 얼마라고요? 6개월. 반년 동안 여유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금 받고 나가기 편하게.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방해하는 거 안 돼. 자, 그 아래는 아주 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막 현저히 요 디귿번처럼 고액으로 한 권리금이 한 2억 정도밖에, 아, 보증금이 한 2억밖에 안 되는데 막 4, 5 이러면 권리금 받지 말고 나가는 수는 다름없으니까 방해한 거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방해하게 되면 임대인한테 권리금 받으러 쳐들어갈 거요. 3년 안에. 이런 것들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리금이 있으니까 하여튼 임대인은 뒷짐지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계십니다. 어디 그냥 하와이 여행 갔다가 6개월 후에 들어오세요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깐죽깐죽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걔는 나중에 권리금 못 받고 나갈 건데 주인한테 쳐들어가 임차인은 조심해야 됩니다. 실무할 때 우리 이제 임대인 편이니까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이 계속 우리한테 맡길 거니까 우린 임대인 쪽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또 임차인이 옆에서 장사하면 또 임차인도 많이 생각해야 되고 우리 입장에서 좀 여기저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84페이지에서는 이제 여기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보호 안 해줘도 괜찮다. 요 소리가 이제 2번 게입니다. 여기도 많이 심하게는 안 내봤지만요. 우리 기업번처럼 우리 임차인 주사나 소개했던 사람이 신규 임차인 되는 사람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아예 지급할 여력이 안 된대요. 게입니다. 무슨 나중에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무슨 거지 같아. 이러면은 나중에 저 사람이 무슨 보증금 1억을 월세 100만 원을 어떻게 여기는 지불할 거냐고 그런 사람이 안 될 그런 정도 자력이 안 되면은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어떻게 계약서 쓰냐고 고소리입니다. 니은본도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요 디귿본이 어렵습니다. 자, 임대차 목적물의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연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여기는 임대인이 사용하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임대인이 아예 1년 6개월 이상을 아예 그냥 사용을 아예 안 하겠대요. 그러면 이건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임대인 쪽에서는 이렇게 연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권리금 나중에 못 받게 해놓고 나중에 한 1년 지나더니 또 세를 주고 이러면 쳐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임대인이 그런 겁니다. 자, 임대인 쪽에서 아예 상가를 월세 보증 그런 거 안 받고 영립 목적으로 사용을 아예 안 하겠다. 1년 6개월 이상을. 그러면 임차인 권리금 못 받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거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쭉 내려와서 이제 세 번째 권리금 적용 제외. 큰 건물 같은 것은 아예 권리금 보호를 아예 안 해줘도 잘만 먹고 살 거니까 보호 안 해줄 거예요. 지금 아주 대규모 점포나 대형 쇼핑몰 이런 것들은 보호를 정말 안 해줍니다. 옛날에 전통상가, 전통시장 같은 것은 여기는 보호 안 해줬다가 전통상가는 보호가 돼.
거기 제외가 전통상가는 보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만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제외니까 전통시장은 보호돼. 헷갈릴 것 같으면 전통시장은 고리금 받을 수 있다. 그래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표준계약서. 표준 거리금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거기도 또 시장군 수구청장, 시도지사, 아니면 법무부 장관, 그러면 안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 5번도 그 거리금 평가 기준도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다른 사람 나오는지 좀 봐라.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그냥 열람이나 직원 같은 거는 꼭 세무서장한테 확정일자 보고 싶네요. 자,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인지 보고 싶네요. 요거 신청할 사람은 세무서장이지. 거기다 사업자 등록 신청했으니까 딴 사람 아니요. 시장 군수구청장, 주민센터. 그러면 안 돼. 유사하게 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열람을, 또 이제 열람을 청구하거나 제공해 요구권자가 우리 임대인, 임차인, 이해관계인. 그래야 됩니다. 아무나 보면은 좀 불쾌하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요 사람이 볼 수가 있습니다. 거정돼놓고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뒤에는 아예 똑같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명령, 우리 주택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우선변제나 이런 것도 아예 똑같을 정도니까 옆에 487페이지까지 그 정도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뒤에 이제 주택하고 상가를 488페이지에 정리를 좀 해놨고요. 자, 어차피 민법 배우면서 조금 정리를 한번 더 쭉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이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관한 법률. 자, 우리 요즘에는 이제 아예 시험문제감으로 아예 안 나올 정도로 조금 간단하게 봐줘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495페이지에 이제 경매. 근데 경매도 이제 간단하게 한 문제가 나오고요. 꼭 절차가 자주 나옵니다. 매수 신청 대리도 하나가 나오는데, 작년대로는 또 안 나오기도 했었는데, 경매 하나, 매수 신청 대리 하나. 요거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용어는 거의 안 나올 정도예요. 자, 경매, 경쟁으로 매매를 하는 게 바로 경매. 우리 법원에 가보면 정말 경쟁으로 매매를 하게 됩니다. 누가 가장 많이 써내나,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 사람이 돈 안 낼 것 같으니까 차순위 매수 신고인 정하는 게 바로 경매입니다. 그리고 하얀 종이에다 써낸다는 게 입찰입니다. 자, 돈을 써낸다. 자, 부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새로운 매각이 바로 새 매각. 신고가 없어서. 자, 신고, 시옷자, 새 매각의 시옷자. 발음이 비슷하다 합니다. 그런 거 거의 안 낼 정도입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신고는 있었는데 잔금을 안 냈을 때. 그러면 지읒의 잔금의 지읒자. 재매각의 지읒자 발음이 약간 유사하죠. 뭐 신고가 없어서 재매각 그러면 안 되고요. 잔금 안 내서 세매각 그러면 안 됩니다. 꼭 용어만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미 경매는 우리 저당권, 유치권처럼 그 권리 안에 이미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임의대로 경매 신청한다고 해서 이미 경매라고 합니다. 판결문이 필요 없어. 요 소리입니다. 더 아래 자세히 볼 건 없고요. 저당권 이런 것만 생각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집행권은 얻어서 강제적으로 판결문 얻어서 그입니다. 강제적으로 가는 게 뭐라고요? 강제 경매.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경매 이제 참가 준비인데 물건 분석 해봐야 되고요. 권리 분석 해봐야 됩니다. 어느 물건이 좋은지 이게 이제 투자 분석일 건데 개론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그다음에 죽느냐 사느냐 분석하는 게 권리 분석. 말소 기준 권리. 근데 우리 법령이나 이런 것도 시험 문제는 거의 저런 거는 안 내볼 정도입니다. 뭐 저당권, 근저당권 그리고 저당권 친구들. 이런 놈들이 바로 이제 말소 기준 권리다. 그놈이 앞에서 빗자루 들고 아예 서 있습니다. 다 쓸어버릴 거예요. 그것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은 절차입니다. 499페이지 절차. 채권자가 경매 신청할 겁니다. 자, 2번. 그러면 우리 법원에서는 경매가 시작됐다 갑구에 있을 건데 경매 개시 결정을 등기를 하고요. 수익권을 이전해 주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갑구에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잘 안 내고요. 채무자한테 돈 갚아라 송달. 그 다음에 돈 받을 사람 손들어라 이해관계인한테 송달. 이 과정 거치고요. 그리고 거기 3개월 줍니다. 배당 요구하라고 끝날을. 정해주는 게 바로 4번의 배당 요구 종길. 그러니까 경매가 길어진다는 게 배당 요구 종길부터 벌써 3개월입니다. 물건 새로 나오면 거의 한 6개월 정도 걸릴 정도입니다. 자,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물건 그 정도가 한 4개월, 5개월,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자, 지금처럼 막 코로나 때문에 법원도 경매 집행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니까 더 길어지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가 물건 현황을 집행관이 가서 조사하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합니다. 이건 자세히 안 물어봐요. 그냥 제목 정도만 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법원에서 팔겠다는 날이 매각기일.
낙찰자를 결정하는 날이 매각결정길. 근데 이 매각결정길에서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시험 문제가 무슨 매각길 때 농지취득자격증이 말이 안 되고 매각결정길. 낙찰자 결정할 때 매각결정길 때 농지취득자격증명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보증금 날아갑니다. 그 다음 이제 보라고 매각물권명세서 작성해서 비치를 하고 자세히 안 물어보고요. 그리고 경매 관련 서류를 다 열람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낼 건데 7번부터는 막 내요. 매각길 때 입찰표 써서 내야 되고 보증금 내야 되고. 그럼 오른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저 501페이지에서 이제 입찰 방법 아래 보시면 입찰표 어떻게 뭐 작성하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보증금 최저가 10%. 저 최저 매각 가격이 10% 아마 우리 시험 문제 중에서 제일 많이 물어봤을 겁니다. 내가 써낸 금액 신고 금액 말고 최저가 정해진 겁니다. 거기에 10% 최저가가 1억 5천을 써도 1천만 원만 1,500이 아니라 이게 예전에 구집행법하고 약간 달라져서 최저 매각 가격의 10%요. 내가 써낸 금액이 아니요. 요새입니다. 돈도 못 맞추냐 이럴 겁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2번 쪽으로 한번 볼까요? 가장 많이 써낸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 두 번째 써낸 사람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 근데 차순위 매수 신고인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최고가하고 차순위가 금액이 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차이 나면은 차순위 매수 신고를 결정 안 해줍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 풀어볼 때 한번 나중에 한번 볼 거고요.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502페이지에 우리 기출문제 때도 한번 잘 한번 볼 거니까 다음 주부터 바로 정리해 볼 겁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가 낙찰자 결정하는 날이 매각 결정길. 아까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다고 했었죠. 누구요?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한 7일 정도 되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 결정길 때 내야 돼요. 안 그러면 보증금 날아간다는 겁니다. 나중에 낼게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2번은 잘 안 내봤는데 내가 받을 배당 받을 돈이 있습니다. 서로 퉁치자 상계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데 매각 결정일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항고 불만 있으면 따질 수 있다. 항고 딱 7일 줍니다. 뭐 더 이상 내지는 않고요. 여기도 항고 보증금을 내야 됩니다. 낙찰 금액에 여기는 최저가가 아닙니다. 낙찰 금액의 10%를 내야 항고할 수 있다. 그것도 자꾸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낙찰자가 이제 확정되고요. 그다음에 돈 내라. 그 과정은 이제 거의 안 물어볼 정도고 11번째 배당하는 날. 그다음 이제 세금 등을 내고 수익권 이전 등 계획합니다. 그 뒤쪽은 거의 잘 안 내는 쪽인데 그리고 물건을 안 넘겨주면 13번째 인도명령 그리고 강제집행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 그런데 우리 잔금 내놓고 나서 6개월 넘어가면 인도명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빨리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명도소송 들어가야 돼요.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그 과정만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504페이지에 이제 진행 절차가 쭉 나와 있는데 아까 매각길 매각 결정길 그쪽 위주로 거의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다음에 505페이지에서 경매 순서가 있는데 경매 순서는 우리 법령에서 가끔씩 내본 적이 있는데 거의 요즘은 잘 안 내고는 있습니다. 자 먼저 정말 최우선 변제금 1순위 가로 2번 가장 먼저 아까 소유 보증금 임차인 불쌍하잖아 그래서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임금 애들 쫄쫄 굶으니까 퇴직금 3년분 그다음 재보상금 일하다가 떨어져서 사장님 일하다가 떨어져서 그러면 그 재산에서 배당 받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당해세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해세 그 당해의 목적물에서 발생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이건 우리 세법에서도 막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순위에는 당해세 외에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놈들은 당해세 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당해세보다 늦어 최우선 변제보다 늦어. 은행은 당해세보다 늦어.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4순위부터는 편하게 볼 수가 있고요. 1, 2, 3 이런 거 잘 정리해 놓으시면은 이런 거 물어봐도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근데 우리 공매는 거의 안 내다시피 할 정도로 공매 종류 4개. 종류만 간단히 보시고요. 공매는 거의 문제감을 잘 안 칩니다. 그 정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매수 신청 대리만 한번 와보실까요? 매수 신청 대리도 어디다가 등록하냐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작년들은 안 내갖고 좀 이상했었는데 그래서 한 문제는 거의 냅니다. 자, 512페이지에서 자 먼저 목적 아래쪽에 매수 신청 대리 범위 여기도 가끔씩 정말 냅니다. 우리 매각길 때 보증금 내거나 보증금 돌려받거나 차순위 매수 신고하거나 공유자 우선 매수하거나 포기하는 거 이거 꼭 매각길 때 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일곱 번째까지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 이제 중개 대상물하고 경매 신청 대상물이 같아요. 뭐 다르다 해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정리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자, 네 번째 어디다가 등록할까요? 자, 매수 신청 대리는 법원에. 우리 법원에서 일단은 매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시공구가 아니요. 그래서 이제 512페이지에 지방법원의 장한테 등록한다. 자, 그런 것들은 자꾸 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513페이지에 요놈도 자꾸 내봤었고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는 시도지사가 아니요. 누구요? 법원 행정처장. 여기다 지방법원의 장 그러면 안 됩니다. 좀 약간 굵게 써놨죠. 법원 행정처장한테 실무교육 받아라. 그리고 보증 설정 금액도 아예 똑같습니다. 주된 사무소 2억. 부칙은 없을 거고 경매 못하니까 분사무소 1억. 공인중개사 1억. 요 정도만 거의 내고요. 그리고 결격사유는 아예 안 물어볼 정도였는데 여기도 멸수 신청대리 등록 못하는 결격사유 있구나. 요 정도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한번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뒤쪽에 514페이지도 아예 3번이나 4번이나 거의 물어본 적도 없는데 그 다음 오른쪽에 515페이지 5번, 6번도 아예 물어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거의 그냥 협회하고 똑같아. 이래서 아예 물어보지는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7번, 8번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뭐 물어본 적이 아예 없을 정도고 그 다음 이제 2번은 약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는 어디 가서 여기 이제 지방법원에 가서 할 건데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 등록증 꼭 필요하고요. 그입니다. 그다음 오른쪽에서 사건 카드도 잘 안 해봤는데 우리 경매 사건은 사건 카드라고 사건 카드가 있습니다. 그거 작성해서 몇 년 보존해라? 5년. 여기는 5년밖에 없습니다. 5년. 확인 설명서도 아예 안 해보고요.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 여기는 3년이 아니요. 몇 년 동안 보존한다고요? 5년. 그리고 여기 또 영수증 있습니다. 영수증 작성해서 교부하는데 보존은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사건 카드 5년,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 5년. 거기만 딱 정리해 놓으실 게 51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보수도 거의 안 내보는데 먼저 권리 분석했을 때 50만 원. 거의 한 번도 안 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낙찰 받으면 감정가 1%. 감정가가 금액이 좀 커서 일단은 퍼센트가 적습니다. 최저 금액이 적겠죠. 최저 매각가격은 1.5. 글자 수가 좀 많다. 숫자도 좀 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비는 교통비. 교통비로 50만 원 그러면 안 되겠죠. 뭐 관광차라도 불렀어. 그럴 겁니다. 30만 원. 우회로 한 번도 안 내보는데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지 말아라. 자, 금지행위는 편하게 알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519페이지에 하지 말라는 금지행위. 가로 세 번째도 약간 언급해 보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도감도 거의 안 내볼 정도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 놓으시고요. 자, 뒤쪽에 이제, 그러니까 앞쪽에만 조금 우리 시험 문제 좀 정리해 보시면 거기 대부분 다 나오고요. 교육은 어디다가 누가 받으라고 하고, 그리고 등록은 어디다가 하냐 이런 쪽 위주로 냅니다. 그 다음에 520페이지에 등록 주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가 기간이 얼마냐고 가끔씩 요거 이제 마지막인데 521페이지에 업무정지 근데 여긴 또 6개월 이하가 아니라 2년 이하입니다. 2년 이하 또 1개월 이상입니다. 521페이지에 임의적 절대적 그러니까 여긴 또 절대적인 업무정지도 있는데 다 1개월 이상 2년 이하 이 정도로 업무정지가 6개월 이하가 아니다. 그건 법령이고 매수 신청 대리는 자그마치 2년 이하입니다. 업무정지 내리면서 여기도 욕하나 봐. 2년 전년 하면서 2년 이하.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약간 그래도 좀 생각이 좀 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매수 신청 대리는 업무정지가 2년 이하여. 그리고 1년, 1개월 이상이요. 이렇게 좀 이상하니까 좀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뒤쪽에는 아예 안 낼 정도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오는데 하다 29회까지 나왔는데 30회 때는 안 나왔다. 그래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올 정도니까 꼭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 쪽은 많이는 안 나와도 좀 복잡한 게 좀 있으니까 또 1차하고 많이 겹칩니다. 그 정도 위주로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기출문제 요거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많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꼭 와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영상 많이 보시고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